떠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윤선생은 사무실이 상당히 큽니다. 같은 뭐 5층도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마다 인천시당에 선거대책본부 발표시 시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찬 함성으로 오늘 발표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도 화요일을 맡게 된 한근영 청년체험위원 한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 분 한 분 오늘 인천 발대식을 참석해주신 국내기 위해 와주신 네 분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응원한 45만 당원을 대표하여 우리 응원한 조한기 대통령 후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천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주실 김찬용 위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대 본부장을 또 맡아주실 지순범 본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우리 위원장이신 강태성 공주님께서 오늘 분량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게 3초 정도 분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분량 바로 성과 부인의 명복입니다. 우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첫 시작은 오늘 앞으로 인천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어주실 각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각 지역 본부장님 특보 자문위원 본부 등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수여는 우리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써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용 본부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순범 본부장님은 본인 뛰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김창룡 제20대 대통령 선거 조원진 후보 인천선거대책본부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다음으로 부본부장님이신 지순범 부본부장님을 대리하여 대리수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리수여하실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 모시겠습니다. 동구 미추홀구 각 그 선대 본부장님은 김창용 본부장님께서 병임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중구 광화군 옹진군 지역선대본부장 강신옥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공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강신옥 인천선거대책본부 중부강화 옹진군 지역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성국 본부장님이십니다.
임명장 김성구 인천선거대책본부 계양구 각 지역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이희정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희정 인천선거대책본부 서부각 지역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조인근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근 관부장님. 임명장 조인근 인천선거대책본부 남동부 각 지역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나영근님입니다. 임명장 나영근 인천선거대책본부 연수구 을 지역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은 특보 임명이 있겠습니다. 엄태성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엄태석 제20대 대통령 선거 조은준 후보 인천선거대책본부 특보로 임명합니다. 다음은 정미라님입니다. 다음 이강삼님도 이강갑성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정미라 인천선거대책본부 특보로 임명합니다. 다음 이갑성님입니다. 다음 국중길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갑성 인천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이갑성 국중길님입니다. 국중길님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정병맨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국중길 인천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정병맨입니다. 다음 하용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정병래 인천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어서 고문 임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하용훈님입니다. 다음 오성욱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하용우 인천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오성욱님입니다. 다음 한상범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오승웅 인천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한상범님입니다. 그 다음 최춘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한상범 인천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최춘자님 차례입니다. 다음 황준배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장 최춘자 인천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여성 본부장 임명 있겠습니다. 황중래님입니다. 아까 내빈 속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황중래 위원장님 큰 임명장 황중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조원진 후보 인천선거대책본부 여성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예, 이것으로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이제 우리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현진 대통령 후보님의 축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여성위원회에서 대표님께 기대합니다. 제가 받았으니까 드려야지. 인천시당은 선대본부 임명장을 좀 너무 아낀 것 같아. 인천분들, 오신 분들 다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달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차운 날씨네, 그죠? 제 시당이 이렇게 시당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현수막이 멋있게 쫙 끌려있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저 세 분 대통령 저렇게 모시고 사진을 모시고 있는 것은 이승만 금국 대통령의 자유정신, 또 박정희 대통령의 북강병 애국정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북한 주민들까지 사랑하셨던 내민정신, 이 자유정신과 애국정신, 내민정신, 이 정신을 우리 공화당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진을 우리 공화당 각 사무실, 이 정당 사무실 한 100군데 됩니다. 그 사무실마다 세 분의 사진을 모시고 그 정신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한 지 4년 6개월, 그리고 투쟁한 지가 5년 가까이 됩니다. 1만 명 당원으로 시작을 했던 우리 공화당이 이미 50만을 가까이 지금 당원이 되어 있고, 언론 방송이 아무리 감춘다 해도 우리 공화당이 제3정당이 맞습니다. 독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원수나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가 민노총이 장악된 언론방송이나 우리가 우파정당 중에서 가장 정체성이 뚜렷한 정당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조중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방송이 저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들도 대단히 잘못하고 있죠. 정당 사무실에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그거는 폭포입니다. 이 공정선거에 굉장히 위배된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5년차 들어가는 정당으로서 1만 명의 당원으로 시작했던 우리 자립정당, 우리가 처음에 2017년 8월 30일 창당할 때
우리 스스로 자생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태극기를 들어라 한 분이 없죠. 누가 정당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당을 만들고 지금은 자립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는 자강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셨지만은 제가 전국 순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정말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비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치루에 야합하고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인연적으로 6.25 남침 이후에 가장 인연적 혼돈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이 정권을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반동의 시대다. 반동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곳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모든 전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무너지게 된 거죠. 제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거짓, 선동, 조작으로 또 기획에 의해서 대통령의 죄를 뒤집어 씌운 그러한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가 용납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가치는 무너진 겁니다. 도덕성도 무너진 거예요. 제 없는 대통령이 45년 구형을 받고 22년형을 살고 있는, 그리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사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의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까? 나라의 기본이 그것은 국방도 아니고 삶의 상황도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철학,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이 2017년 3월 10일으로 무너지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박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정치적으로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유민주 체제, 자유시장 경제,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세우지 않고 불의가 정의를 몰아내고 거짓이 진실을 누르고 거짓과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이 나라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말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창당을 한 거고 이 거짓 불의와의 투쟁을 5년간 이어나갔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쳐서 그냥 이탈하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해 혹은 자기의 작은 애당심, 작은 애국심으로 우리의 도도한 혁명의 길을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야말로 민초동으로 민초로 이루어진 정당입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 얘기한 민중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초들이 지식인들이 도망가고 정치인들이 불의에 굴종하고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잘난 자들이 굴종하고 고개 숙일 때 우리 민초들은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지금의 우리 공화당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가치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의 철학이다.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자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다 아니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유가 넘쳐날 때는 자유의 내용들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이념으로 경도돼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몰던 세력이 있을 때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 후보는 모 후보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가지지 못한 분들과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자유를 잘 모른다. 그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우선급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전부 인권과 같은 권리입니다. 누가 그 자유를 알고 누가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국가 권력이나 잘못된 권력들이 자유를 침탈할 때 그 자유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침탈만 해보던 사람들, 남의 자유를 뺏어본 사람들, 남한테 함부로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평소에는 잘 모르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자유를 침탈당하고 나라가 가치가 무너지고 자유가 무너질 때 비로소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작품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가기는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들이 그 얘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냥 자기들이 이끌면 국민은 개돼지같이 따놓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오만한 정치인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순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대한민국에 무너진 가치, 무너진 자유, 이러한 모순, 잘못된 모순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창당한 이유, 또 이렇게 자생자립하고 자강단계로 들어가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이탈이 있고 조금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공화당은 창당보다 50대가 크셨고 이제 정당으로서 매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그것이 국민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정권교체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권력의 탐욕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가진 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힘든 분들 편에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못 박아놓는 적폐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법, 외교정책, 경제정책, 또 사회문화 부분, 국민들과의 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요즘은 남녀 갈등까지 갈등을 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적과 나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서로 함께라는 게 없습니다.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 개념이 없고 그들의 생각하는 인연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나눠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몸살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좌파 정권이 정권을 연장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진다. 또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정권 잡으면 윤석열이라는 자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윤석열이나 김종인 영감이 민주당하고 야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든다. 그들로 봐서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자유파들은 문재인에 분노한 세력들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분노한 세력. 이런 적폐를 청산하라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지. 윤석열 한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교체가 중요하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바라고 있는 좌파정권의 적폐, 잘못된 악법, 관행, 관습, 악습, 악행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라는 용어가 나왔지. 윤석열 한 사람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정권교체, 문재인 정권에 지치고 지쳐서 정권교체를 하라는데 윤석열에 있는,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 윤석열이 잘나서 정권교체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주통합정부 만들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좌파였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당 가고 싶었는데 민주당 받아주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왔다고 함부로 그런 망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국민들의 아픔을 몰랐잖아요. 갑자기 자기들 말대로 갑자기 검찰총장 될 줄도 몰랐는데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 줄도 몰랐는데 대통령 후보. 그게 좋은 짓말입니까? 그들의 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좌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몰아들었는가 라는 절실한 염려들, 이 잘못된 부분들을,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권교체,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하면은 모든 문제 다 정리됩니다. 임명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창당 때부터 당대표가 그냥 무성이에요, 무성. 돈 안 받는 무성.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5년차 들어가지만은 창당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당대표를 하지만 우리 정당 당에서 제가 한 푼의 돈도 안 받는 이유는 우리 동지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돈도 안 준다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당대표는 5년간 한 번 안 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당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존진 같은 바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멋있는 당당하게 여러분이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45만 명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45만 명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 얼마 전에 자파신문에서 나왔잖아요. 이상하다. 정당 사무소가 그때 65개였는데 지금 1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SNS 활동하는 것이 독보적으로 국민의힘이나 국민
안철수 국민당이나 뭐 정의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정도로 많잖아요. 그게 바닥의 민심을 이 언론이나 정치권이 모르는 거예요. 바닥의 민심은 벌써 요동을 치고 있는 건 저희도 지역 다녀보셨잖아요. 바닥의 민심은 벌써 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다. 이제 그 민심이 정권교체? 어? 조원진으로 하면 정권교체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조원진 찍으면 조원진 됐다. 그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시고 문재인의 붉은 적폐 청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원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이 저렇게 용기 없고 저렇게 비굴한 정치 보기 쉽고 화끈하게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원하시면 조원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 신문난다. 정치인 뽑아놨더니 맨날 부패. 정당이라고 지지해줬더니 정작 싸워야 할 때 다 도망가고 민초들만 괴롭히는 정당. 정권이라고 포자를 뽑아줬더니 나라의 독관이 저거 집에 주머니에 공깃돌 쓰듯이 쓰는 그런 정권. 이런 정권 꼴보기 싫으면 조원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철학, 가치, 정체성 이거 빼놓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정당 정치인의 혁명이 아니라 민초들의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면요. 그 힘은 엄청난 겁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원진이 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다음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있게 나가셔서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나라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국방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여러분의 주머니가 좀 더 두둑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가? 그런 나라를 원하면은 우리 공화당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창당 5년 당대표를 맡고 있지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공화당 당원은 막 당대표가 뭐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시작하고 근데 그 지적이 모르는 상태, 모르는 문제 때문에 지적하면 저희들 설득을 하죠. 근데 그러한 지적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답게 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답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로 갑시다! 제가 따로 박수를 요청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천 선거대책본부 오늘 함께 해주신 본부장님, 부본부장님들, 지역선대본부장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인천 선거대책, 인천을 대표하여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어주실 우리의 주역들이니 여러분 큰 박수로 이분들 기운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잡아주시고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과 그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내려진 이 사명, 인천선거대책본부 오늘 발대식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며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 이 분들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선거를 마치고 이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저희 선거분들 빨리 나오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전부. 다들 들어오세요. 내가 나중에 사진 보고 누가 왔는지 다 체크할 거야. 최민선 실장 빨리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장민수 위원장 그거 묻고. 전부 사진 찍는데 뭐 앞으로 전부 사진 찍지 말고 다 들어와. 예. 사진 다들 말이지. 그저 라이브이나 손작가 같이 저 이경희 작가 좀 찍으면 찍지 마. 핸드폰 조금 길어 나올 수 없어요? 핸드폰 길어 나올 수 없어요. 여기요. 여기 좀 뒤로 좀 나올 수 없어요, 좀 뒤로. 잠깐만요. 아, 거기서 우리 뭐, 뒤에, 우리 앞에. 예, 좋습니다. 자, 인천 신앙 화이팅! 이하여 화이팅! 화이팅! 정치혁명 조한대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더. 정치혁명 조한대 화이팅! 자, 들어오세요. 또 뭐, 다른 분 들어오세요. 네, 컷다볼도 계속 찍어 가지고. 그럴 쪽으로 찍으실, 그 회사에 찍으시는 분들 요 순서나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네 분. 자, 여기 봐주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어디로도 빠져들어. 선생님 잠깐만. 자, 여기 봐주십시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오겠습니다. 빨리 와요. 다른 분 들어오세요. 자, 여기 봐주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자, 인천선거대 그러시는 저 엄태석 반장님이십니다. 됐어. 서명하시느라 인천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우리 엄태석 반장님 함께 지금 사진 찍고 계십니다.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들어오세요. 다섯 분이세요. 옆으로 가세요.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또 다섯 분 들어오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또 사람 분 들어오세요. 세 분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최훈 씨. 또 다른 분 오세요. 자, 여기 봐주십시오. 자,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어요. 이제 마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씨, 한 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공화당 대표님, 이제 후보님, 정원진 후보님께서 오늘 인천에서 많은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걸 심각해.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지지자들이 계시기에, 우리 또 자유파 국민들이 계시기에, 우리 동지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항상 네, 힘내주시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 빠르게. 자, 저희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